초대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늙음에 대해서 하라는데 늙음에 대해서 뭘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아무래도 늙음하고 가장 그 유사한 그 주제가 죽음인 것 같아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주제 중에 하나니까 한번 음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끔가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들로 채워져 있죠. 각종 사건들. 반드시 그 큰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그 아주 작은 사건들도 사건이라고 한다면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이렇게 메워져 있죠. 그런데 많은 사건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또 늘 경험이 되지만 어떤 사건들은 전에 예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쑥 우리한테 찾아오죠.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통 운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아주 필연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운명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사건이죠. 가장 보편적이고 필연적이고 법칙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어떤 법칙적이고 필연적인 걸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상당히 운명적인 걸로 느껴지죠. 그런 게 이제 바로 우리한테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산다는 것과 죽음 이 두 개가 항상 시실과 날씨처럼 얽혀가지고 존재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논리적인 죽음이고 또 하나는 인칭적인 죽음, 퍼스널한 죽음인데 인칭적인 사건으로서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자기. 나라는 거는 그 세상에서 유일한 거잖아요. 그죠? 그 유일한 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나.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나만이 이제 안고 가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로지컬한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객관의 입장에서, 세계의 입장에서, 법칙의 입장에서 본 거죠.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죽는다는 거예요. 원 다이싱, 누군가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비인칭적인, 퍼스널리티가 빠진 어떤 사건, 그런 어떤 순수 사건부터 죽음이죠. 모리스 블랑슈라는 사람이 있는데, 프랑스 사람이죠. 이 사람은 문학작품도 쓰고, 또 비평도 쓰고, 또 상당히 그, 이론적인 글도 많이 쓴 사람인데, 이 모리스 블랑슈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한계 경험으로 사용하죠. 리미트. 어떤 그, 어떤 극한. 더 이상 갈 수 없는 어떤 리미트로서 이제 사용한 그런 사람이고, 이 블랑슈어가 한 얘기 중에 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오디세우스 이야기인데,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에서 그 아가멤논이나 뭐 아킬레우스하고 같이 싸우죠, 그죠? 싸우고 트로이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 자기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순조롭지가 않죠, 그죠? 포세이돈이 막 방해하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굴곡을 겪는데 그 오디세우스가 돌아가면서 겪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이렌 자매라는 그 요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우리로 말하면 귀신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있는데 막 노래를 불러요. 바다에서. 막 그 노래 부릅니다. 노래 부르면 그 노래가 너무너무 그 뭐라고 할까 사람의 영혼을 이제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홀리는 거예요. 홀려가지고 죽이는 거죠.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건데 소리라고 하는 게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소리라고 하는 게
일정한 음파까지는 우리한테 아름다운데 벗어나면 굉장히 오히려 거꾸로 굉장히 두려운 거잖아요. 무협지에도 보면 왜 소리로 사람을 죽이죠. 검거를 탁 튕겨가지고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비슷한데. 오디세우스가 그 뼈가 많고 이제 호시 많으니까 그 선원들한테 나를 그 묶어라. 그 큰 그 기둥에다가. 그래서 꼭꼭 묶어서 듣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안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죽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리를 들려고 하는 거죠. 훗날에 그 칸트라는 철학자가 숭고미에 대해 얘기하는데 숭고미, 더 서브라임 숭고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어떤 거대한 그 미스테리 칸트과의 부딪힘인데 오디세우스는 그거를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들으면 죽으니까 묶으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듣죠. 그러니까 죽음을 사유한다는 건 어찌 보면 죽는다는 걸로 사유한다는 건 어찌 보면 오디세우스의 경험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수많은 어떤 철학적인 사유들이 있고 또 예술 작품들도 있고 굉장히 많고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죠. 내가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험할 수 없는 거를 언어화하고 뭐 영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오디세우스 이야기고 근데 현대음악 그러니까 오디세우스 얘기를 그 요새로 말하면 현대음악이죠. 그렇죠. 아주 현대음악 그러니까 드뷔시를 훨씬 지나서 그 올리비에 메시앙이라든가 뭐 그 블레즈를 지나가지고 아주 현대음악으로 오면은 굉장히 그런 그 한계 경험을 그 음향화한 음악이 많죠. 그런 거 들으면 이제 우리가 저런 세계가 바로 사이렌 세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가끔마다 음악을 술 마시고 음악을 들을 필요도 있어요. 나는 가끔 이제 굉장히 만취해 가지고 그 모차르트 레퀴엠 같은 걸 들으면 그 레퀴엠이 왜 그 죽을 때 틀은 거잖아요. 그죠? 들으면은 그 말짱할 때 들을 때하고 또 술이 엄청 취해서 들을 때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러면 술 취해서 들으면 아 그래 저런 게 죽음 저편이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 현대 철학자의 그 들레즈라는 사람인데 질 들레즈라는 사람인데 그 들레즈는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지금 이 세계는 액추얼한 세계죠. 현실적인 세계죠. 근데 이 액추얼한 세계는 하나의 솔루션이에요. 프라브럼이에요. 프라브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눈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근데 왜 눈이 여기 하필 여기 있을까 왜? 만약 눈이 여기 있다면 어떡할까요? 여기 이렇게 있다면 얘는 야 저기 맛있는 게 있으니까 일로 가자 그러고 얘는 또 뭐야? 예쁜 여자 있으면 절로 가라고 그러겠지 그죠? 그럼 내가 막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뒤에 있으면 어떡해 뒤에 있으면 밤에 잘 때 좀 여기가 아프겠다 눈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이 두 개 있고 척추가 한가운데 있고 어? 머리가 위에 있고 이런 게 하나의 솔루션이에요. 다르게 될 수도 있었는데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솔루션이에요. 솔루션. 진화라는 게 진화. 진화라는 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체가 자기 삶에서 솔루션을 찾아가는 거죠. 그 찾아가는 게 첩첩이 쌓인 게 지금 우리 몸입니다. 이런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조금 넓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지금 이 세계라고 하는 하나의 솔루션이에요. 어떤 솔루션. 신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신이 세계를 많이 설계했는데, 이렇게. 그죠? 건축가가 수많은 도안을 만든다지. 신이 도안을 만든 거지. 수많은 만든 거지. 그 중에서 신이, 야, 얘가 좋겠는데,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지. 이렇게 만든 거지. 근데 그건 신학적인 얘기고, 신학이라는 그 껍질을 이제 벗어낸다면,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인데 그러면 솔루션이 있으면 모두 있지 않겠습니까? 솔루션이 있으면 모두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겠죠. 문제가 있겠죠. 문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인 거예요. 해. 솔루션. 그거를 불교 용어로 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삶과 죽음이 두 개로 나누어진 세계지만 불의의 세계, 불이라는 거는 이제 그 불교에 많이 쓰는 용어, 불이. 불이 아닌 세계 가면은 프로브롬의 세계 가면 사실은 뭐냐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의 두 해인 거죠. 두 개의 해. 그 두 개의 해 중에 하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언어로 말하면 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법. 영어의 부정법 아니죠. 그죠? 투 인피니티. 그러니까 내가 어제 먹었다, 내일 먹을 것이다, 지금 먹고 있다, 뭐 먹을 수 있다. 수많은 그 변형태가 있는데, 먹다, 먹다. 먹었다, 먹을 것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먹다의 세계죠. 먹다의 세계. 그 세계가 바로 문제의 세계고 불의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의 죽음이 있고 이제 영혼의 죽음이 있는데, 영혼의 죽음은 뭐냐면 순수사건의 죽음이죠. 아까 얘기했던 비인칭적인, 비인칭적인 반복. 모든 게 반복되잖아요. 그죠? 비가 온 것도 반복이 되고 해가 뜨는 것도 반복이 되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반복되고 죽는 것도 반복되고 우주의 본질은 반복에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내가 죽는 것도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어떨 때는 견디기 힘든 불안으로 다가오지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본다면 바로 그 우주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장자는 아내가 죽었어요. 장자 아내가. 근데 그 장자의 유명한 친구가 혜시 아니에요? 혜시 그죠? 혜시가 장자 집에 와봤더니 장자가 아내가 죽어서 막 눈물 흘리고 슬퍼야 되는데 분이라는 그 악기 우주로는 북 같은 거 비슷한 건데 그렇게 두드리고 있는 거죠. 두드리면서 잘 가시오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혜시가 야 너 너무하다. 아무래도 너 마누라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냐 얘기했더니 삶도 죽음도 기의 변화 과정이다. 우리 모두는 기에서 태어나서 기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기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고 이제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영혼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고 20세기 중엽의 그 실종철학자 하이데거가 썼을 현상학적 죽음은 인칭적 죽음이죠. 나의 죽음. 나의 그 하이데거가 존재한 시간에서 내가 죽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서술하죠. 그래서 그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런 식의 죽음하고 장자가 생각하는 죽음은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는 어떤 현재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영혼의 죽음이죠.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 삶의 안에서 바깥을 보기보다 바깥에서 안을 보는 거죠. 내 입장에서 내 안에서 바깥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난데 내 생각으로 바깥으로 가서 나를 보는 거죠. 내가 우주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우주에 가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그게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의 그 생각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인칭적 죽음과 형이상학적 죽음 그 사이의 간극, 메우기 힘든 간극을 메우라고 한 거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 만큼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이 사유하고 죽음을 아주 우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스토아 철학은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토아 학자 중에는 자살 사람이 많죠. 보통 우리는 자살을 나쁘게 보잖아요. 자살하였으면 굉장히 나쁘게 보는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살을 나쁘게 안 봐요. 오히려 스토아 철학자들은 뭘 나쁘게 보냐 하면 자살을 해야 될 상황인데 또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을 못하는 거 그게 바로 정말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은 나쁜 거고 자살을 해야 할 그 상황에서 자살하는 건 뛰어난 인간, 저 사람이 뛰어난 인간이라는 그 증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스토아 철학자 중에 유명한 그 제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노 잘 그날 하루도 죽게 지내다가 내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날 밤 자살해 그냥 죽을게 하루 종일 죽게 지내고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연하게 받아들인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더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죠. 병에 걸렸을 때. 어느 날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암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순간 자기한테 찾아오는 그 심령의 압박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한테 다가오는 사건을 피하거나 두려워하고 언젠가 올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한테 오는 많은 사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건들은 누구한테나 찾아오지만 자기한테 찾아온 사건들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스토아 철학자들이 아주 그 모범으로 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카토라는 사람이죠. 카토. 카이사르 아시죠? 시저. 카이사르가 이제 그 왕이 되려고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려고 할 적에 그 공화파가 들고 일어나죠. 그죠? 공화파가 카토라든가 피케로. 우리 그 여기 경희대학교에 호마니타스란 말을 많은 사람이 키케로란 사람이죠. 우리 키케로. 그 다음에 또 브루투스 같은 사람이 들고 싸우는데 그때 카토 같은 사람이 끝까지 이제 그 카이사르와 저항하면서 싸웠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도 나중에 아주 과감하게 이제 자살하죠. 자살하기 전에 플라톤의 그 파이돈이라는 대화서를 읽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토론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조용히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운명이란 말을 써요. 운명, 아모르 파툼. 운명을 사랑하는 거죠. 운명이라는 거. 파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영의 페이트란 말이죠. 페이트, 운명. 그거의 이제 그 라틴어 이격인데 그래서 운명이라는 말을 하죠. 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그 이키루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키루 혹시 본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네요. 이키루라는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당신 위암이다.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 이제 공무원이에요. 관료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 보통 이제 판에 박힌 삶을 살면서 뭐 자기한테 누가 이렇게 일을 해결하라고 오면 귀찮아서 딴 데 가보세요. 이제 이런 사람인데 꼭 오히려 그 자기가 암이라는 말을 그 듣는 순간 그리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그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납니다. 사람이라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가 어떻게 살든 무슨 일을 겪든 누구와 만나든 어떤 사건이 닥치는 간에 그 모든 것을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사랑하는 것. 그게 운명이죠. 운명이에요. 그래서 스토아파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건의 자식이 되라. 사건을 피하기보다 나한테 다가온 사건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아직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정당화하지 말고 그 사건이 나는 그 사건의 자식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런 담론들이 있고 작품들이 있지만 스토아파가 가장 이제 전형적인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그 담론을 확고하게 남긴 그런 전형적인 철학자들이 바로 이제 스토아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